안녕하세요. 265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닥터 로먼 베순. 이분은 세계를 감동시킨 그 의사로서의 휴머니스트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책은 이제 그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 생명의 칼, 정의의 칼, 스페인 공화국, 중국 인민의 영원한 동지.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활동을 하고 중국에서 인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미 모태통도 이에 대해서 찬사를 이렇게 유일하게 남겼다고 그래요. 그 찬사에 보면은 노먼 베순 동지는 중국의 항일 전쟁을 돕기 위하여 불론 말리하고 중국에 왔습니다. 동지는 작년 봄 연안에 와 오대산에서 일로 하는 일했는데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몸을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베순 동지의 정신은 조금도 이기심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희생정신과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순 동지는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데는 전문적이었으며 끊임없이 그의 기술을 완벽하게 하여 팔로군의 의료계통을 수준 높게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동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기념합시다. 그리하여 동지의 정신이 얼마나 깊고 깊이 모두를 감동시켰는가를 나타냅시다. 1939년 12월 31일. 이 글은 노먼 베순을 기린 모태통의 초도사로서 이 글이 실려있는 중국 혁명과 모태통 사상에서 유일하게 글을 이렇게 기념하는 모태통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에 대한 게 뭐 추천사에서 대해도 예 모태 그 손문의 부인이었던 송경영 여사도 그의 추천에 대한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데드 알렌 시드니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는데 많은 이 참고 가족들을 참고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런 분들의 참고를 하고 중국에서도의 그런 어떤 이 활동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썼던 글인데 사실 이 책은 이제 오래됐지 좀 나온 지가 어떻게 보면 그 의사들의 이제 고전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슈바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이분은 그렇게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혁명, 중국 혁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곳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순수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개정판을 첨판이 나오고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덮어 첨가시켰죠. 첨삭했다고 볼 수가 있죠. 개정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생명의 칼, 정의의 칼이란 제목으로 처음 출간된 지 19년이 지난 오늘 이 전기는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돈 셈이다. 이 전기는 세르비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를 포함해서 19개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100만 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지금도 3개 대륙에서 계속해서 번역 출판 중이다. 말하자면 캐나다 역사상 가장 널리 번역 출판된 책인 것이다. 닥터 노먼 베순은 그의 인생과 그의 활동은 북미 학생들과 네덜란드 노동자들, 독일 의료인들과 이탈리아 지식인들과 인도의 수많은 헐벗은 사람들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아프리카 투사들과 중국 본토의 거대한 대중들에 의해 그들 자신의 유산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순의 일생이 이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준 까닭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이 전기 속에서 가장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을 여기에서 미리 설명해 두려고 한다. 베순은 독특한 캐나다인, 독특한 인간 존재였다. 그러나 그도 물론 자신의 조국과
현대 세계가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는 참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다간 네오르네상스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 겉만 번드르한 관습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사랑과 지독한 굶주림과 생명에 대한 끝없는 긍정, 외과 의사로서의 자신의 활동에 사회 참여, 그리고 우리 세계 검증하는 잔인성과 신체 부상,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다. 결국 의사이자 군인으로서 그가 선택한 죽음과의 대결은 자유를 위해 모든 전쟁터에서 굶주림에게 허덕이고 군홧발에 짓밟히면서도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 약점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점들에게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함으로써 위대함을 달성했다. 심사숙고 끝에 그는 사치스러운 방탕화의 생활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몇 줌의 쌀만 가지고 생활해가는 전선의 의사, 집신차림의 게릴라, 혁명연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유혈전투의 한가운데에서 수술이 행해졌다. 그는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방인들과 동지애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가 지칠 줄 모르는 힘은 세계를 재창조하겠다는 그의 원대한 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그의 개인적인 삶은 세계 인민들과 운명과 완전히 융합하게 되었다. 오늘날 그가 내세운 대의가 성공을 거둔 곳에서는 그 어디서나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대의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하는 곳에서는 그 어디서나 그를 동원된 깃발로 내세우고 있다. 배순과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전쟁과 유혈, 그리고 사회 개인의 붕괴가 종식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배순과 같은 사람은 또한 세계가 우리 앞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안락에 도취되어 점자를 빼는 속물들에게는 거북한 방해물이 된다. 그가 최근 몇몇 새로운 문학 작품들과 영화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이를 모두가 이 전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러한 작품 활동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배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활동들은 그것이 인간 배순의 힘과 매력을 제대로 드러내는 한 환영할 만한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만약 그것이 배순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변조시킨다면 마땅히 그것은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노골적인 표절과 왜곡의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아도 그 피해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어떤 캐나다 소설에서 배순을 새 주인공을 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물론 이름은 다르게 붙였지만 그가 배순과 동일한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소설의 작가가 그린 인물 묘사는 사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배순은 교묘하게도 반배순적 인물, 즉 그의 본연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그의 외과 의사이자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사망하는 한 각성된 혁명가로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의 패배 속에서 자신의 한때 신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쓰이신 환멸감을 느끼며 미몽에서 벗어나는 한 이상주의자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가련하게 짝이 없는 진실의 왜곡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악의에 찬 표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배순을 갖다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이 소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배순이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생생히 기억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순이라는 사람의 의미,
의미하는 모든 것, 배순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무릅쓰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아직도 커다란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이 생명의 칼, 정의의 칼에 심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시의적절한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 심판에도 많은 장단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사실을 더욱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냉소주의자들의 잘못된 기도를 일침을 가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려 노력을 했다. 이 전기는 인간이란 누구나 자포자기 속에서 무기력하게 영위하던 삶에서 벗어나 사상 행동의 위대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전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 정신적 행동의 영웅적인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977년 이제 이렇게 제 추천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이 의사 노먼 배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 이제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이제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그런 이 사상 전투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남미에서 이제 의사로서 혁명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분류죠. 그래서 이제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슈바이처는 우리가 가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큰 이제 인류의 공헌한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 유럽인들에 대한 그 우월성을 갖다가 내세운 점은 좀 이렇게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월성을 후일에 뭐 젊었을 때 가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만은 후일에 그런 사역을 했던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노먼 배수는 이제 순수하게 민중 운동을 했던 그 속에 들어가서 이 활동했던 의사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런 이 사회적인 활동을 그 이 세계에 속에서 활동했던 이런 의사의 이 자서전적인 전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